주민들의 대표잔치 CMB 열전 동네방네가 지난 주말 대전 유성구 죽동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입주민들은 모두 집에서 나와 마음껏 즐기며 서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선선한 가을 오후에 아파트 단지에서 잔잔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의 색다른 모습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 신명나는 노랫가락에 절로 흥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대표 노래자랑 프로그램 CMB 열전 동네방네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프로지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뽐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품 꼭 좋은 상품 많이 타고 가고 싶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그 죽동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대전 방송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됐고요. 또 주민들끼리 서로 몰랐던 부분도 잘 알고 더욱 친밀감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우리 CMB 대전 방송에서 자주 좀 찾아주셔서 우리 그 주민들 화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는 총 638세대가 거주하며 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학군으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아파트 안에는 입주민을 위한 공원과 휴식 공간은 자랑거리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인심이 좋고요. 정이 넘치고 638세대 모두가 한 가족처럼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가족처럼 아끼며 모두가 삶의 질에 만족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저희 입주민 모두가 서로 소통하면서 아마 이 행복한 아파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한마음 잔치를 했는데요. 아마 이 첫 해가 밑거름이 되어서 내년, 후내년에도 저희 아파트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서로 소통하는 프로지오 아파트 입주민들. 우리 아파트가 지금 이사 온 지 이제 한 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새로운 장을 관리사무소하고 입대표님들이 만들어 주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나와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 이제 해서 만나는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죽동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주민 한마당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그림도 관람하고 이렇게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자리가 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의미 있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죽동 프로지오 아파트가 앞으로 행복한 아파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죽동 프로지오 화이팅! 주민들이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발산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던 CMB 열전 동네방네. CMB 열전 동네방네 죽동 프로지오 아파트 편은 오는 9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영됩니다. CMB 뉴스 김주혁입니다.